어떠십니까? 예, 뭐 영광스럽고 떨리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저나 이제 강호 선배님과 아마 저보다 더 여러 번 간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처음 가는 배우들도 있고 몇 번 갔던 배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언제 가든 뭐 늘 설레이고 새롭고 또 긴장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장 그런 뜨겁고 열기가 넘치는 곳에서 신작을 이제 우리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처음 선보이게 되니까 그 자체로 되게 기쁘죠. 그렇지만 또 약간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100%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 영화를. 네. 외국분들이 워낙에 한국적인 영화고 여기 우리 배우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한국 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깐느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 반응 무척나 궁금합니다. 장혜진 씨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가보게 되는데요. 영화제 자체 참여도 처음이고 너무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가서 많이 보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박소담 씨도 좀 굉장히 예, 설레는 느낌인데 네,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도 크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가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옆에 최우식 씨는 부산의 옥자에 이어서 세 번째 칸 진출의 기쁨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고에. 근데 그 부산행 때는 이제 작은 역할로 했었고 또 옥자에서 작은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기생충으로 뭔가 더 큰 역할을 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세 번째인데 그 세 영화 중에 이번에 비중이 가장 커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조혜정 씨 오늘 정말 강렬한 레드드레스 그래서 더 칸이 기대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소감 좀 여쭐게요. 네, 저도 칸 영화제 처음 가봐서 그냥 설레기만 해요. 실감은 안 나고 그 실체를 아직 잘 모르겠어서 가면 이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충분히 즐겨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윤 씨 2014년 끝까지 간다고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셨어요. 예, 개인 일정 때문에 감독님하고 그때 제작자분만 계셨고요. 맞아요. 예, 이번에 참여를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우식이보다 역할이 많이 작아서 너무 아쉬워라. 네. 하지만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하지만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즐기다 보겠습니다. 발모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환한 미소로 듣고 계신 칸의 남자 손영호 씨. 정말 저는 이분을 칸의 남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괴물, 미량, 놈놈놈, 박쥐에 이어서 기생충까지 다섯 번째 칸 영화제에 진출을 하셨고요. 레드카펫은 무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쟁 부문의 초청은 세 번째입니다. 어떠신가요? 10년 만에 칸 영화제. 글쎄요, 지금 운 좋게도 좋은 작품들하고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경쟁에 이제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두 편 다 상을 받았어요. 저요. 예, 여우 주연상, 심사위원상.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아무튼 좋은 경험과 또 세계 영화인들 속에 영화의 어떤 진화된 모습 그리고 발전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해서 무척 설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송강호 씨, 최우식 씨와 이성윤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영화에서 최우식 씨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이 이제 최우식 씨에게는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뭐 성균 씨도 뭐 분량은 최우숙 씨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아주 즐겁게 작업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축하를 전하고 계십니다.